해주셨으니까 저는 다른 인사말로 하겠습니다. 오시는 길 많이 불편하셨죠? 주차하시는데도 불편하셨고요. 괜찮았나요? 네. 오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레이는 마음 오셨죠? 네. 저희도 끝나는 주에도 준비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. 모두 우리 한국 CBMC 한국대회 찬양대회 앞으로 마치고 한 달 만에 뵌다는 게 너무 설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원래 계획은 야외에다 준비를 했는데 비가 내려서 다시 안으로 들어왔거든요. 그래도 이렇게 와서 너무 많은 분이 오셔서 감사하고요. 하고 내려가요. 제가 되게 우리 박공준 형님 말씀하시니 제가 막 콩당콩당 되게 가슴이 뛰었어요. 우리 학부모님들 모셔놓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다지 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뛰진 않은데 너무 숨이 막혀요.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우리 CBMC 우리 끝나는 주에 회원들이요 한국대회를 갔다 오고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. 그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우리 워십 선교단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워십 선교단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씨앗이 미랄이 되어서 열매가 맺었어요. 그래서 이번 11월 7일 날 아프리카 토고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. 우리 네, 그래서 우리 선교단 우리 20명 정도 돼요. 우리 혼나는 주에 준비됐거든요. 못 일어나 주세요.